조재현, 최율 남편 정희량, 아내 힘들어해. 악플 멈춰달라. 배우 조재현을 미투 가해자로 지목했던 배우 최율의 남편이자 전농구 선수 정희량이 아내를 향한 악플을 자제해달라는 신경글을 남겼다. 정희량은 22일 자신의 SNS에 추측성 기사, 사건과 아무 상관없는 가족이나 지인들을 연관짓는 기사, 그리고 악성, 댓글은 저희 가족을 힘들게 한다라며 지금 관심 가져야 할 대상은 제 아내가 아니라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나올 때마다 제 아내가 또 연관되는 건 당연하고 감수하고 있다. 하지만 가족들 지인들까지 피해가 간다면 제 아내는 죄지은 적 없는 죄인이 되어야 한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또한 정희량은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화가 난다라며 여기에 주저리 써봤자 달라질 게 없겠지만 그래도 제발 부탁드린다라고 아내 최율을 향한 악플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정희량은 아내 최율과 아이들이 함께 있는 뒷모습을 담은 사진을 게재하며 가족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다. 앞서 지난 2월 최율은 조재현이 미투 운동으로 인해 성추문에 휩싸이자 자신의 SNS에 조재현과 관련된 이미지와 더불어 내가 너 언제 터지나 기다렸지. 생각보다 빨리 올게 왔군이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겨 화제를 모았던 바다. 이어 지난 20일 제1교포 여배우 A씨가 과거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자 또다시 자신의 SNS에 왼쪽엔 비가 쏟아지고 오른쪽은 비가 안 온다. 멀리서 하늘 구경하다 보니 막 소리치고 싶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글을 남겨 저격글이 아니냐는 추측을 받기도 했다.